MZ세대의 이직 트렌드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. 하나의 트렌드가 된 MZ세대의 이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. 과거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문화와는 다르게 현재 MZ세대들은 직장을 하나의 스펙으로 여기며 잦은 이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신입사원 근속 예상 기간은 채 3년이 되지 않을 만큼 MZ세대들에게 이직은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요. 이런 MZ세대들의 이직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청합니다. 예.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참 재밌죠.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이직 뭐 이렇게 들어가도 뭐 별로 신통치 않고 돈 벌라고 또 가는 꼴이 되고 뭐 이상하게 돌아가죠. 왜 이럴까? 이걸 한번 풀어보면 왜 이럴까 우리가? 그리고 사회는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어줄까? 이런 것들. 우리 젊은 분들이 뭐를 하는 분들이냐를 조금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죠. 앞으로 20, 30년, 10년, 20년 지나면 이 나라를 짊어지야 될 이 나라의 주인들이 돼요. 우리가 40, 50대가 되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반열에 오르는 거거든요. 오르면 그때까지 우리가 월급 받아 먹자가 올라가는 거냐. 뭐 사회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만져가면서 올라가는 거냐.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따지면 과거의 선배들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든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면 시간을 정확하게 그만큼만 일을 해요.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?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할까? 과거의 분들은 나머지 시간을 뭘 했으며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뭘 해야 되는가? 이런 거를 안 찾는단 말이죠. 직장은 나를 보장하지 않아요. 지금은. 직장에서 주는 우리 환경이 얼만큼이냐 하면 40%를 담당해줘요. 40%.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직장에서 해주는 게 한 40% 정도 활동하고 그 다음 시간이 다 남아요. 그럼 남는 시간은 우리가 놀러 다녀야 되고 커피나 마시러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거나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까? 과거에는요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안 들였어요. 70%를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다른 거를 뭐 하면서 그래도 뭐 쉬는 시간이 30%밖에 안 줬어요. 근데 지금은 직장에 활동하는 거 40%를 주고 30%가 남아요, 지금. 쉬는 시간 30%는 있어야 되니까. 그 남는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. 이거는 우리 남는 시간에 우리 연구 활동을 해야 돼요. 남는 시간에 연구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? 직장에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있을까? 없습니다. 그럼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느냐?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에 공부하는 시간과 나머지 시간이 많았어요. 선배님들은 학원 갈 필요가 없었어요. 학교가 막 들어서는데 그 채우기도 바빠서.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도 학교 가는 사람은 다 가고 안 가는 사람은 포기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. 그래갖고 이 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던 이게 다니면 어떻게 했냐. 대학 다니가지고 대학 갔다가 나오면 시간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학사 주점으로 갔어요. 주점. 그 왜 막걸리 먹는 옛날에는 그 항상 주점이 막걸리 파는데
요새는 와인도 팔고 뭐 이상한 색깔로 해갖고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아주 그때는 막걸리 파는 데가 학사 주점이에요. 그러니까 고구마 스틱 주고 센 거 잘라가 그런 거 주고 번데기 주고 콩 볶아 주고 이런 게 다예요 안주가. 학사 주점 가서 뭐 했냐? 거기에서 우리 생각을 논하고 철학을 논합니다.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그런 데 나와서 논하는데 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. 지금 그렇게 안 해요. 이제 우리가 남는 시간에 뭐를 하느냐가 우리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.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직장에 가든 이게 대학을 가든 가면 대학에서 수업을 딱 마치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느냐라는 거죠. 대학은 말이죠. 사람 상대하러 가는 데고 거기서 친구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대학을 파하고 우리 학교를 파하고 기본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나누고 연구하는 거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 집에도 가서도 막 논하고 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꾸 이제 논하면서 자꾸 연구를 했거든요. 사회도 논하고 그렇게 논하는 중에 어떤 일부가 이게 공산주의 사상도 논하고 민주주의도 논하는 파가 있었던 거죠. 지금 이게 선배들 자라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렇게 논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커버린 거죠. 그래갖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게 사상으로 듣고 있는 거죠. 민주주의 뭐 어쩌고 뭐 이런 것. 그런 것들로 뭉쳐져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걸 풀지는 못하고.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, 할 거를 찾아야 됩니다.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, 할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.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. 연구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.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펼칠 수가 있어요. 요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. 연구 실적을 내면 이걸 세상에 펼칠 수 있어요. 그럼 이 펼치면 어떻게 돼? 펼치는 게 세상에서 받아주면 거기에서 경제가 일어나요. 그럼 직장에서 일하면서 뒷바라지 받는 게 처음에 연구를 하면, 연구를 하면 바닥이 있죠. 연구가 이게 살살살살 커 나오잖아요. 커 나오면 이게 난조 차이가 요렇게 나요.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을 주고 여기에서 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요거는 살살 이렇게 여기에서 지원받으면서 직장에 일만 하고 지원만 받던 경제적인 거 이건 살살 꺼진단 말이죠. 요래 해야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사회연구. 사회연구 뭘 해야 되죠? 이렇게 해요. 지금 연구할 투성이에요. 지금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? 5만 분야에서 바르게 안 돌아갑니다. 어떻게 바로 안 돌아가요? 복지 문제 바르게 안 돌아갑니다. 우리가 지금 직접 당하고 있는 이 가정 문제가 바르게 안 돌아갑니다. 세상에 모든 이 모임 문화가 지금 바르게 안 돌아가요. 그리고 이 모임 문화 치고도 이게 사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모임 문화들이 바르게 안 돌아가요. 수 없는 활동하는 그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바르게 안 돌아가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앞으로 젊은이들 당신들이 성장해갖고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지금부터 연구 안 하면 되냐? 미래 깜깜하지. 우리 미래는 깜깜합니다. 우리 후배들 미래는 있을지 몰라도. 왜? 가들은 또 자라면서 우리만큼 자랄 동안 연구하겠죠, 이제. 그럼 가들 미래는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. 이거는 우리 연구를 안 하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.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를 조금 알아야 돼요. 우리는 지식을 갖췄던 민족이 아니, 지식은 우리 시대에서 지금 갖추는 거예요. 2차 대전 이후로.
우리 시대에서 지식을 갖추는 게 있는 거지 우리 민족은 지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. 5000년 동안.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? 맞아요. 그래가지고 뭐를 잘 이끌어왔냐? 계층을 잘 이끌어왔어요. 우리 머슴 계층이 있고 사대부가 있고 쌍민이 있고 이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부가 있는 거죠. 족보를 계속 그렇게 해갖고 이루어왔단 말이죠. 이루어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왜 지식을 안 갖췄다 그러지? 그 지식인 줄 알아요? 아니에요. 이 민족은 5000년 동안 철학을 하고 온 민족이에요. 철학을 했지 지식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철학을 하면서 도도히 몇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외침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 이때 외침을 이겨낸 것이 철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. 강대국이 전부 다 힘으로 달라들었을 때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그 대신들하고 관료들하고 그쪽 왕실하고 이런 데서는 계속 철학을 해가 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철학을 많이 미약했어요. 그러면서 또 아주 저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료들이 그 나라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철학을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철학이 딸려요. 이렇게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왕실에서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러 가죠. 전쟁하다가. 그래 가면은 거기서 저거가 이렇다고 하려고 그러는. 그래갖고 거기다 뭐를 내냐면 결국은 시제를 꺼냅니다. 그 자리에서. 이걸 못 풀면 저거 약호를 꽉 죽이려고. 그래서 시제를 탁 꺼내요. 위로 올라가면 시제를 가지고 놀았거든요. 그리고 시제를 딱 끌어내니까 우리 대신들 중에서 열몇 살짜리도 있고 갔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뭐 아주 기라성 같은 높은 분들이 있는데 중국에 그 이제 약호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푸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.